내가 이 방송 나가면 욕먹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 텐트 치고 온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꼭 흔적이 남아. 그러면 안 되죠. 100%요. 근데 욕먹어도 좋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온 유영만입니다. 네. 선생님, 이거 제가 오늘 참 미국에서 와갖고 참 오늘 캠핑카 처음 보고 처음 인터뷰하시는 분이세요. 유영만 선생님. 이거 캠핑카 언제부터 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캠핑카 다녔어요? 1998년, 4년, 만 4년 넘었지요. 2018년. 2018년 처음. 맞아. 그때 이제 새 거를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계기로 해서 캠핑카 사시게 됐어요? 뭐 계획이 뭐 시간이 나니까 이제 그렇죠. 은퇴하시고 일 안 하시고 네, 그럼 집은 따로 있으시고 주말에 이렇게 뭐 평일날이라든지 시간 날 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계속 나와 있다고 봐도 되고. 그럼 여기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저께 왔어요, 여기는. 어제? 원주에서? 지금 원주에 사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원주에서? 네. 네. 혼자 나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 다른 데도 또 많이 다니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뭐 한 1년에 한 번씩은 와요. 1년에 한 번? 그럼 다른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서해안, 남해안, 뭐 내륙 쪽, 저 동해안. 그렇죠. 2018년부터 그러면 4년 되셨으면 뭐 다 다녀보셨겠네요?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어. 하여튼 많이 다녀봤지요. 다니시는데 뭐 힘들거나 불편한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아유, 집보다는 못하죠 아무래도. 그럼 왜 나오시는 거예요? 집보다 못하는데 나오시면 좋은 점 뭐가 좋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점? 조용하고 예. 이렇게 있으니까 좋고 뭐 또 그냥 나오면 좋고 좌우지간 이렇게. 근데 불편을 감수해야지. 어떤 불편이요? 뭐 아무래도 세탁 문제도 밥 해 먹는 거 뭐 자는 것 사실 차에서 잔다는 게 난 남들은 편하다고 그러는데 캠핑카가 네 이건 다 갖춰져 있는 네, 캠핑카 아니에요? 있죠. 그런데 아유 집만 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크게 뭐 생활 못할 정도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 비유했을 때 그렇죠. 그럼 한번 나와서 빨래 할 때까지 빨래감이 많이 생길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세탁기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여 캠핑카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 물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물 처리는 제가 여기 한국에 어제 와서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캠핑 스타일은 어떤지. 이거 뭐라고 해. 어디 뭐 딱히 버릴 맞다 하는 데가 뭐 여기다 버려라 하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덤프 시설이 없는 건가요? 오수 아 여기는 연결돼.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저 블랙 오토 버리는 데가 있잖아. 그런데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그럼 좀 그게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여기 거 여기 물탱크에 그 오수탱크에 물이 찼을 때 버리는 거. 그렇지 그런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 뭐 버릴 데가 엄청 많아요. 예, 곳곳에 많이 있어갖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건 알아서 버려야 돼. 그럼 물 채우는 거는요? 물 채우는 거는 이제 보통 봄에서 가을까지는 이제 이렇게 체육공원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야외수도 그런 데서도 채우고 식당에 가서도 세우기도 하고 그것도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여기 무료죠? 캠핑하는 데 무료죠? 아 여긴 무료죠. 무료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일부러 뭐 무료라고 와서 해라 하는 데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알아서 그 유료 캠핑장도 많이 있나요? 유료는 많죠. 얼마 정도 해요? 한국은? 안 가봤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일부러 뭐 굳이 돈 내가면서까지 그런 데 가서 자야 될 일이 그렇지. 그런데 주로 이제 무료하거나 뭐 그런 데서 노지 캠핑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가다가 뭐 어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남해안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은 가다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하루 잘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뭐 어디 가다가 일반 저기 국도 휴게소 같은데 그런데도 자리가 있으면은 그런 데서도 하루 자고. 지금 저 보시기 전까지 계속 저기 앉아 계셨었는데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 들여다보고 네. 시간 보내는 거죠. 뭐. 그럼 옆에 주위에 또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 캠핑카들이 주위 분들하고도 좀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러시나요?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캠퍼들, 저 RV어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는 어때요? 내 자신이 그런 걸 뭐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이렇게 고독을 즐기시는 거. 혼자 생각하시는 거. 여기 많이 있는데 저 트래블 트레일러도 있고 카라반도 있고. 네. 오래됐나요? 아니면은 운지 어제 오셨을까 잘 모르시겠구나. 되게 세워놓고 가끔씩가다 한 번씩 오시고. 승용차가 없는 차들은 다 빈 차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미국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티켓 원래, 먹고 그렇지. 자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놔두고 며칠씩 나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뭐. 벌써 초반하잖아요. 오래된 건 뭐 엄청 오래되고. 저거 되게 멋있어요. 희한하게 생겼어. 작년에 왔을 때부터 저기 서 있던. 작년부터? 아우, 저러면은 미국 가서 다 벌써 딱지 엄청 붙이고 끌고 가버려요. 폐기시켜요. 야, 어쨌든, 선생님 그 차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 한국 캠핑카 지금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요. 속에고 겉에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든 게 궁금해요. 이거 저기 샀을 때 기준으로 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가격? 가격이고 뭐 재원이고 뭐 어디서 만들고 뭐 이런 거. 이거 몇 년도 형이에요? 새 거 사신 거예요? 샀을 때? 그렇죠. 그때 저 4년, 이제 만 5년, 이제 만 4년 지나갔고. 얼마 해요? 이렇게 딱 갖춰진 거는?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좀 그때 사셨을 때 커지고. 그때 사실 때 얼마 주고 가셨어요? 그때도 한 8천 거의? 8천만원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지금은 뭐 더 커지고 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거의 1억? 1억? 가까이 다 가요. 차 뭐 잔고장 나고 뭐 그런 건 없고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쓰시면서? 아니죠. 뭐 전기시설, 뭐 예. 수도시설, AS를 뭐 잘해줘요? 아니 해주긴 잘해주는데 자자부리 하게 하여튼 잔고장. 잔고장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캠핑카들이 다 잔고장은 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조그만 것들은 고쳐 쓰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다.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때 1년에 몇 번씩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다니요? IS하러? IS받으러. 근데 이제는 지금 거의 작년서부터는 거의 좀 안 올라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 2, 3년 된 중고 캠핑카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 주인이 다 웬만한 거는 다 고쳐놓고 3년, 그러니까 2, 3년 정도면은 완벽하게 거의 다 되니까. 네. 망가질 거 한 번씩 다 망가지고 이제 그렇죠. 손볼 거 한 번씩 다 손보고.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이거만 해도 벌써 구형이다 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지금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거야 뭐 진짜 벌써 이게 구형이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뭐다 뭐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번호판 나와도 돼요? 아니면 저기 가릴까요? 나와도 되고. 네, 여기가 이제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벙크? 아니 여기 침대 여기 있어. 그래요? 요거는 이제 수납 커요? 뭐 들어있어요? 위에? 뭐 별로 없어. 작기도 하고 이건 뭐 여기는 뭐 가담하네 그냥. 이건 작아서 별로. 보통 여기다 이제 미국 같으면 제너레이터 발전기 싣고 다니고 그러는데 디젤이네요. 여기 기름 넣고 여기다 이제 물. 이렇게 청수. 이제 보일하실. 저 뭐야 방충망 다 돼 있어.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 여기는 이거는 외부 유닛인가 보네. 전기.
아니 이 변기 저 정화조 꺼내는 건데. 아. 고정 변기. 화장실에 변기. 카세트 변기예요? 네. 그러면? 아, 그럼 이거 들고 가서 화장실에다가 그냥 변기통에 이렇게 부어도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고정 변기를 띄워놨어. 화장실 좁아 가지고 네.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더라고. 맞아요. 뭐 지금 화장실 모양만은 다 있으니까 또. 예. 네. 한국은 여기 캠핑장에 화장실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예. 네. 그 유튜브에 봐서도 아주 잘 돼 있다. 아, 이건 속옷이 걸려가지고. 아, 상관없어요. 제가 위로 할게요. 저속 차량. 운전 천천히 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어, 카메라 많이 달려있네. 예, 이건 주방. 그렇지. 주방. 여기에 뭐, 이건 뭐, 캐리어 자전거 같은 네, 거. 자전거. 예. 예. 있고, 어우, 방충망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쪽으로. 한번 안에 좀 봐도 돼요? 제가 많이 캠핑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저 먼저 올라가요? 네. 올라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우, 좋네. 베드가 엄청 편하게 보여요. 네, 네. 어우, 되게 넓고. 네. 와, 원래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네, 원래 여기까지도 다 그 네. 베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여기로. 아, 여기까지 하면은 너무 불편하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는 게 저는 좋아요. 자식 하는 게. 크기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우, 되게 아늑해 보여요. 넓고, 이게 한 퀸 사이즈는 내일 보이는 더블 사이즈? 네. 네. 아주 편하게. 더블. 네. 혼자는 아주 널널하게. 굴러 다니면서 자지요, 뭐. 위에다는 이제. 뭐, 저건, 네, 저건, 저 창고용으로 다 그냥 쓰니까요. 네. 벙커, 저, 애기들, 네. 그 전에 뭐, 손주들, 뭐 애기들 낳고 그랬었는데. 네. 이건 이제 저기. 아, 손주들 데리고 와서.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 오지도 않고, 창고로 그냥 쓰는 거고. 네. 이건 핵기창. 아. 예, 이건 뭐. 딱 열면은. 어, 좋네. 그럼 이거 딱 열리고, 밤에 별 보면서 주무실 수도 있고, 에이, 그러는 거네요. 안 그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아,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제가 지금 집이 없잖아요. 제, 미국에서 이제 바로 와갖고,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데, 우리 누나 집에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캠핑카를 사면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겨울하고 여름, 춥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뜨거운데, 이, 차 안에서 그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나는 한 겨울하고 한 여름에는 안 다니죠. 너무 저 혹독하니까. 그렇지. 네. 미국에 있으면은 이제 추우면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또 더울 때는 올라가고 그러고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국은 그게 좀 힘들잖아요. 재작년인가 겨울에 엄청 추웠어. 재작년인가 네. 엄청 추웠었어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네. 이 보일러가 안 돌아가더라고. 그 보일러도 경유로 네. 쓰잖아요. 경유 네. 뽑아가지고 쓰는 건데. 무시동 히터라는 뭐 그런 네. 거요. 네. 그게 안 돌아가요? 얼으니까 이제 그 경유도 얼어요. 경유가 이제 살짝 얼으니까 네. 그래서 안 돌아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날 풀리니까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다가. 네. 그래서 난 한겨울 나무 잘못하면 고생하지. 보일러 안 돌아가면 겨울에 그냥 동태돼. 나는 만약에 캠핑카를 사게 되면. 풀타임으로 1년 내내 타야 되는데 나도 한겨울하고 한여름 그게 어. 가능할지 그게 걱정이 많이 뭐 가죠. 한여름에는 가능을 해요. 한여름에 상관없이 더워서 여기 그렇지. 에어컨은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에어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돌려요? 220으로 220 어디 바깥에 전기 꼽아요? 아니 여기 자체적으로 또 220 변환이 돼요. 전기가 220으로 발전기가 있나요? 아니 발전기는 없고 인버터를 달아가지고 지금 저기 저 전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뭐 그전에 나도 발전기를 달았었는데 네. 발전기가 아우 소음이 심하죠. 네, 그래서 그걸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띄어치우고 저기 뭐야 제너레이터를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뽑아서 써야 되는데 이게 에어컨이 배터리에 있는 전기로 뽑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 태양열 설치해야지, 태양열. 태양열이 있어요? 네, 그렇죠. 어, 얼마나 있어요? 몇 아트? 이거는 얼마 안 돼요. 400분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400. 지금은, 네. 지금 나오는 차들은 뭐, 뭐, 천, 거의 천이 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근데, 뭐야,
DC 전기로 지금 쓰는 에어컨도 있고, 네. AC는 전기가 이제 220, 그건 너무 많이 모으니까 그건 지금 그렇고. 아유, 근데 여름에 한 달 동안 집에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저는 이제 집이 마땅해요. 저는 가서. 집이 없으니까. 아, 그렇지. 네, 근데 여름에는 없으니까. 어디 마땅해 가서 있을 때가 없더라고. 차들 많이 나와 있고 주차장 다 산속에. 산속에 캠핑할 데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뭐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그나마 좀 시원하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 또 캠핑카가 지금 많아가지고 눈치 많이 보여요? 아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캠핑카 차마다 어디? 다 차박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보면 예, 예. 그래 지금 뭐 아주 부대접이죠. 막 오지 말라고 써 붙여놓기도 하고. 네, 예, 저도 유튜브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한국 유튜버가 이렇게 올린 거. 저쪽에도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데 가면은 조용한 게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아까 갔더니만 거기도 또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대접을 받게 생겼을까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거기는 지저분 많이 오지도 않고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도 않고. 이제 캠퍼들이 그러는데. 지저분하게 쓰레기 버리고 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캠핑카는 네. 사실 안 버려요. 다 갖고 다니고 쓰레기 봉투 싸서 버리고 그러는데 네. 내가 이거 방송 나가면 욕먹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 텐트 치고 온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꼭 흔적이 남아. 그러면 안 되죠. 100%예요. 근데 욕먹어도 좋아 진짜. 그게 많이 문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 유튜버들도 그걸 지적하고 그러는 거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걸 많이 봤어요. 예. 이런 진짜 캠핑카 갖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 거의 안 나온다고 봐요. 한 90%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뒤처리를 잘 하고 가야지 그 다음에 오는 사람 또 내가 다음에 또 그렇지. 다시 갈 때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시 안 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봉투에 넣어서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비도 그래 그건 좀 덜해 그래도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거다못해 저 고기 구워 먹고 나는 그 석쇠 뭐 불판 그런 것도 헥 집어던지고 아 나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래 그러니까 욕먹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캠핑 문화 깨끗하게 하는 문화를 아, 그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지 어디 가도 그냥 그 지역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아 그렇죠. 네. 지금 저기 이저 캠핑 유튜버들 나도 몇 사람 거 계속 보는데 꼭 클린 캠핑 하자고 아주 아주 신신 당부를 한다고. 근데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휩싸여서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야. 캠핑 네. 온 사람들이 버리. 거기 뭐 다 캠핑 온 사람이 버리고 가는 거니까 어쨌든 누구.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간에, 그지? 네. 캠핑 왔던 사람이 버리고 가는 거니까. 그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거네요. 그렇죠. 버리기가 너무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그래서 막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봉투에 넣어서. 네. 갖고 가면 안 되나? 갖고 가서 집에 가서. 그럼, 그래야지. 우리나라에는 아주 그렇게 해야지 돼, 아직까지. 네. 외국처럼 뭐, 시설이 그렇게 뭐 가는 데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네. 거기 때문에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리기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것저것 다 차 거기 분리수거 없죠 분리수 지금 와갖고 봤는데 우리 누나 집 그 아파트에 보는데 하나하나 분리수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맞아요 미국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런 것들 다 싸잡아서 한 봉투에 넣어갖고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우리 누님도 저기 미국 볼티모어 계시는데 네. 옛날에 한 몇십 년 만에 한 30-40년 만에 처음 나와가지고는 네. 이 분리수거를 할지 몰라가지고 미국처럼 그냥 한 군데 몽땅 넣어 다 갖다 버리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모르더라고 분리수거 자체를 하여튼 뭐 좀 서로가 좀 조심하고 네. 우리 선생님, 유영만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캠핑 문화 깨끗하게 이렇게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뒤처리. 내가 왔다 간 자리 깨끗하게.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다음에 또 그 자리를 오래오래 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네.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면은 주민들이 탁 막아버리면은 그걸 또 끝이니까. 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나머지 좀 봐도 돼요? 화장실 어떻게 쓰시나? 요즘 화장실은 제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안 쓰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창고로 쓰고 막. 네. 아니 뭐 대충 그냥 막 창고로 쓰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요, 그 여기 고정식 변기가 있었는데 띄어내고. 그걸 띄어내고 이제 그건 이동식인데 저건 아주 진짜 아주 오지에 갔을 때만 사용하고 그냥 각 실크만 다니는 거예요. 구석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정식을 안 만드는 게 차라리 경제적으로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싸게 하고. 예. 네. 팬 네, 있고. 네. 비슷해요. 미국 뭐 갈비나 다 그 저기 외국 산들 보고. 네. 돈 떠서 만들고. 네, 맥스팬에다가. 예. 똑같아. 그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예, 그래요. 여기가 앞에 침상이 약간 이제 한국식. 그렇죠. 예. 예. 이게 좀 약간 한국식이고. 이 모달이 이거 말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 주방이 여기 있고. 아니, 컴스바. 아, 여기 이건가요, 원래? 예. 브루스타. 침대가 일로 오고. 예. 이게 일로 빠지고, 이렇게 문이 이제 출입문이 여기 앞에 앞쪽으로 있고, 해서 이제 따로따로 분리가 되게끔 이제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지요. 네. 요게 조금 이제 한국식으로 냉장고 이렇게 되고. 예. 예. 냉장고도 요즘은 뭐 150m짜리 뭐 그냥 거의 뭐 가정용 수준. 여기서, 여기가 가스가? 여기 원래 여기 있지 않았고요? 아, 이거는 가스 설치하면 안 돼요, 원래부터. 원래. 네. 아, 이거 그러면 쿡 못하게 돼 있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걸 갖고 다니잖아. 원래 설치가 안 돼 있었고. 예, 이거는 저기 저 원래 캠핑카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동식 업무용 차량으로 나와가지고. 그 땅만 해도 캠핑카라는 게 그렇게 저기 저 막. 예. 저기 된. 들었어요. 이동식 업무차. 예, 저 들어봤어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다 캠핑 갔는데 뭐. 그러니까. 따로 이걸 못하게 하는지. 그게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뭐, 그거 다 우리나라 식이니까. 그렇죠. 예. 아유, 선생님. 제 한국 와서 첫 번째 인터뷰가 돼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냥 우연찮게 오늘 여기. 답사 나온 거거든요. 제 구독자분들 이제 모임 만들려고 모임 이제 가지려고 여기 답사 왔다가 딱 보고 한번 보고 싶어 갖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딱 흔쾌히 또 이렇게 해 주셔 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버린다 그러니까 아마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욕은 많이 먹을 거야. 아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단아이고. 단아이죠, 단아. 네. 단아이고. 하여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하여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네.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네. 나왔을 때 보면 차박 캠핑 치박 하는 사람들. 아,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개 중에. 그렇죠. 응. 이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같이 다 싸잡아서 욕도 먹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반 아니고, 저 쓰레기 많이 버리는 사람들, 각성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다음에 또 봬요. 예, 그래.